좌우에 계신 분들과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안 듣던 말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말의 실수를 없애야 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입술에서 시작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입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 사람의 품격을 말을 들으면 알게 되죠. 그 사람의 클래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수준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좋은 학교에서 학력이 쟁쟁합니다. 그런데 말을 해보면 참 전혀 아닌 경우를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중재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받았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폄하하고 요즘은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정말로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욕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분노와 불평과 그 교만이 그대로 말로 표현이 되는 거죠. 성경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탄의 쓰임을 가장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8절에 보니까 혀에는 독이 있다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과 존재성과 그 사람의 인격과 공동체, 그 소중한 관계를 공격하고 엄청난 상처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말을 조심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만 봐도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왜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게 큰 배도 작은 키를 가지고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좀긴 영상이에요. 한 5분 정도 영상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는 말의 힘을 직접 밝혀보기 위해 한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40m의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작은 초시계 하나와 30개의 단어 카드 그리고 노신사 한 명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20대 남녀 12명. 실험 의도는 절대 비밀. 이 실험은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봉투 안엔 모두 30개의 단어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연상이 되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5분. 그 안에 카드를 조합해 3개의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늙은 흙에질하면서 회차를 타고 있는 그 노인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은 약간 은퇴하셔가지고 약간 쓸쓸하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시간 안에 어렵지 않게 실험을 마친 참가자. 아, 실험 끝나셨어요? 고맙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가는 참가자. 하지만 파란 선을 밟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본격적인 실험 시작입니다.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요? 느슨한 걸음으로 돌아가는데요. 사실 40m를 걸어가는 동안 제작팀은 몰래 숨어서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5분 전 실험실로 들어갈 때도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실험 전과 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눈치채셨나요? 실험이 끝나고 처음보다 무려 5초나 느려진 걸음. 심지어 걷는 모양이 지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왜 무엇이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 것일까요? 실험을 무사히 마쳤다는 안도감? 아니면 피곤해서였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30개의 카드에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였던 것이죠. 주목할 것은 실험 참가자 모두에게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노인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본 12명 참가자들이 걷는 데 걸린 시간은 실험 전보다 평균 2초가 넘게 느려졌죠. 그저 우연한 결과일까요? 이번엔 젊은이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받은 4명의 참가자들. 한눈에 봐도 실험 후 걸음걸이가 더 빠르고 힘있어 보입니다. 시간도 무려 2초 이상 단축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자신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겁니다. 걸음이 많이 느려지셨는데. 아, 들어갈 때요? 아니, 끝나고 나갈 때. 아.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아니요, 저는 전혀 못 느꼈는데요. 지금 얘기 듣고 알았습니다. 단어들이 약간 깔아앉는다 그래야 되나? 좀 처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She really is walking slow. That's a very large effect. 예일대의 존 바그 교수가 처음 이 실험 결과를 발표했을 때 보이지 않는 언어의 힘에 대해 세계는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It actually activates part of your premotor cortex that is the area where you're ready, you get ready to do something in a certain way. So you're being exposed to those words, areas of your sort of motor cortex are being prepared to behave exactly that way. Activates these areas of the motor cortex in people just like they were ready to do that behavior by intention. So words are extremely powerful. 2초는 작은 차이지만 만약 중대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특정한 단어나 말로 인해 선택이 달라진다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말에는 행동뿐 아니라 인생까지 뒤바꿀 수도 있는 엄청난 힘이 숨어 있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숙지하고 외우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MBC 홍보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들과 언어를 듣는 것만 해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방향과 분위기가 설정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가정에서 하는 언어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 우리 배우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하고는 못 살겠어. 우리 헤어집시다. 자녀들에게 하는 저주, 너는 안 돼. 너는 왜 이거밖에 못 해? 직장에서, 목장 공동체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 언어가 사실상은 오늘 이 심리적인 것이 아니라 뇌에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관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봐도 우리의 입술의 영향력과 열매는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의 관계를 언어로 가꾸어 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회복을 받게 그렇게 구상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정말로 말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그 방송에서 보셨던 것 같이 이건 세계적으로 이미 결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법칙이 우리의 의학적으로도 드러나는 거죠. 뇌의 감사와 사랑과 이 기쁨의 표현은 실제적으로 도파민의 분비를 높여주고 관계뿐만이 아니라 한 각 사람의 존재감을 형성시켜 줍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제 SNS를 보죠. 가끔 가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글,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로 이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가 안 하시는 분인가 의아해할 정도로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정말로 저주하고 또 공동체를 저주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도 이제 힘이 쫙 빠지죠. 이 목회가 정말 못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의 그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면 아, 목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지만 그래, 그래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도 한번 파이팅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말이 고우면 뭐라고 그랬죠? 오는 말이 곱다. 근데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게 풍성합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조선시대의 어느 마을에 푸죽한, 그러니까 이제 고기, 김돌쇠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양반이 와가지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돌쇠놈아, 쇠고기 한 근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쇠고기 한 근을 잘라가지고 넘깁니다. 그러는 동안에 한 아낙네가 와서 부드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김서방, 돼지고기 한 근만 썰어주시구려 얘기하는 거예요. 김돌쇠는 다시 칼을 잡아서 돼지고기를 잘랐습니다. 근데 양반이 주문했던 것보다 훨씬 양이 많은 거예요. 양반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따집니다. 야 이놈아, 똑같은 한 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따지니까 그때 김돌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쇠고기는 돌쇠놈이 자른 거고 돼지고기는 김서방이 잘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교회 나오시면서 여러분 부부 차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무슨 말을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설교하면서 저희 아이들 얘기하면은 제 아내가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다른 컨퍼런스 가가지고 오늘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교회를 오늘 오는데 이제 보통은 제가 새벽에 교회 일찍 나오거든요.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영어 예배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오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일찍 나와야 되니까 이제 저희 딸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아빠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 되는데 Are you able to get ready? 그래서 이제 밤에 준비할 거 다 준비해 놓고 뭐 이제 교회 가져올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시간을 약속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물어보고 미리 깨워가지고 이제 시간을 줬어요. 약속 시간이 이제 됐죠. 5분이 됐는데 이제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때 가가지고 이제 뭐를 찾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한 10분 정도 이제 늦게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이 내용이 있어요.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저희 딸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Thank you so much for waking up early on Sunday. I know you could sleep in. 근데 아빠 때문에 이렇게 와서 너무 고마워. 제 딸이 제 손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안기면서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면서 넌 맨날 이렇게 5분, 10분씩 늦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은 오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이거 하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관계의 방향이 바뀝니다. 우리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자녀들과 결혼 생활의 방향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진정한 신앙의 성장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긍정적으로 거짓말하는 듣기 좋은 말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의 것을 좋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틀린 말 하는 겁니까? 맞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누가 맞습니까? 누가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가 맞고 뭐가 틀렸다고 하시면서 그 틀린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화 수준은 우리의 대화 수준과 수준이 달랐어요. 비난과 옹호를 선택하는 그 딜레마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해결을 허락해 주시는, 해결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하면서도 해결이 없는 말들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첫 번째 보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회자인 저도 참 조심해야 되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 말이 자꾸 들어가면 결국 말씀을 전하다가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하루 종일 정책당했어요. 말을 많이 했어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그 말을 했지라고 하는 후회가 들 때도 있습니다.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랑을 해주고 신뢰를 해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서 정말 섬겨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이 말을 길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수를 사실상 우리 중에서 일부러 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수를 일부러 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이게 길들이지 못해서 실수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세 가지, 요즘 제가 요즘 재미가 들려가지고 영어로 자꾸 이렇게 돌림자로 만드는데 이것도 CCC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길들일 수 있을까? CCC인데 첫 번째 C는 cleansing, 두 번째 C는 controlling through silence, 세 번째는 confessing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C는 뭐냐면 cleansing, 닮아가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말을 수준 없이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의 습관이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이 가득한 말을 하는데 사실상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힘들게 해야지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머릿속에, 나의 생각 속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의 뇌에는 언어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언어가 저장이 되었다 보니까 심지어는 치매가 걸리신 어르신들도 언어가 저장된 거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저장된 언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었던 그 언어를 모국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어만 모국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평소에 내가 자라나면서 했던 그 언어가 나의 언어로 모국어가 되는 것이죠.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3절부터 1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구멍이요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 독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예화로 들었지만 우리 조정민 목사님 오셔가지고 3부 때 설교하셨잖아요. 우리는 팬이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그냥 30분 동안 열변을 토하시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축도가 끝나고 나서 조정민 목사님 모시고 나서 바깥에서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분이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전 목사님 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팬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은혜 받고 나서 또 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도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는데 나가니까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혀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내가 저장되어 있던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그냥 하루 종일 우리 예배 준비하는데 일하시고 이제 주일날 아침에도 막 음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도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니까 마음이 계속 그래가지고 한 번 나가서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두 번 나가서 권사님들 괜찮으세요? 그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어느 권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안 괜찮아요. 목사님이 안 도와주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괜히 찾아갔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뭐 그 권사님이 뭐 저를 상처를 주려고 오늘 뭐 설교 못하게 하려고 뭐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평소에 들었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뇌에 그 독소가 있는 거예요. 입술에 그냥 독소가 묻어 나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Neither can a salt pond.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머리가 펀드예요. 연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짠 연못이 있기 때문에 생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상처받는 말을 많이 듣고 성장한 사람은 상처 주는 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병 주고 약 주는 문화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정말로 자라날 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상처 주는 말들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예전에도 예화를 했지만 부모가 그냥 딸을 낳아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보면서 얘 시집 가려면 기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든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참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찬양 중에 축복송이 너무 많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고 영어로는 그런 찬양이 없어요. 왜 한국교회만 이렇게 많은가?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말로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회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입력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워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지워버립니까? 여러분 그렇게 트래시톡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거리를 두십시오. 그런 얘기 자꾸 듣지 마세요.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요, 막 욕하는 음악을 들으면요, 내 마음 가운데 욕이 입력이 됩니다. 더러운 것들을 자꾸 들으면 더러운 것들이 들리게 되는 거죠. 인터넷에 비판 댓글, 뭐 욕하는 것들 자꾸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독이 있는 그릇에 담으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고 해도 선한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독이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겨들어야 할 말도 있지만 지워버려야 할 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클렌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컨트롤링이 필요하죠. 컨트롤링은 무엇으로 합니까? 닮아가기 위해서는 침묵을 통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성화 과정 가운데 총체적인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절제를 하지 못하면 내가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매일 진다고 하는데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겁니까? 십자가를 등에 지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어디에서부터 져야 되냐면 입술에서부터 먼저 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입술로 먼저 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절제하는 것이 십자가가 나의 입술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침묵은 약자, 패배자, 연약한 자의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강합니다. 침묵은 힘입니다. 그리스 명언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I have often regretted my speech, never my silence. 내가 한 말에 대하여 후회는 많이 하지만 침묵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오늘부터 집에 가시는데 차에서 그냥 하루 종일 남편한테 침묵으로 silent treatment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그냥 아예 말을 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말을 침묵하라는 거지, 정말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을 침묵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이죠. 여러분,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을 옮기지 않는 것이 또한 지혜입니다. 저는 사실상 이민교회를 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태 목사님, 박재원 목사님 마찬가지고 우리 임현수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3년 동안 실수 되게 많이 했어요. 잘못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박 목사님도 그렇고 임 목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뭐 싫은 얘기 잘 안 하세요. 격려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기도해 주겠다. 어떻게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끔 한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 이렇게 다니면서 그 리더십 가운데에서 좀 스트러글하고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교회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큰 게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 말을 옮길 필요가 없는 말들을 이렇게 불필요하게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아, 이거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단이 막 불을 살아 벌리는데요. 그것 때문에 오해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그것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얘기하는 거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면 그냥 듣고 끝나세요. 왜 아내한테 옮기세요?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하면 그냥 듣고 들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왜 어머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얘기하세요? 그게 참 지혜 없는 거거든요. 때로는 여러분들 친구에 대해서 와이프가 얘기했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되지, 또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아내가 그러는데 너 그렇대, 이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옮기지 말아야 할 말을 옮기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클렌징과 이 컨트롤링은 함께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컨패싱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닮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진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름다운 언어를 부모에게 듣고 자라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 똑같이 그 아름다운 언어를 하게 됩니다. 들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언어를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항상 비우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말로 선포를 하는 게 중요하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를 말씀하십시오. 사랑을 말씀하십시오.
진리를 말씀하십시오. 감사를 말씀하십시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이거는 영적인 법칙. 감사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항상 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목장도 보면요, 목장에 모여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용서와 은혜를 선포하는 목장은요 살아납니다. 근데 목장에서 폄하하고 비방하고 흉보는 걸로 가득하면 그 목장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라고 한단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건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왔어요. 10학년 때 와가지고 여기서 그레이드 9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고등학교 때 왔는데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근데 제가 영어를 굉장히 못했어요. 꿈에도 소원은 영어였어요. 영어를 이렇게 배우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그 모국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봐도 저는 그냥 한글로 읽으면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냥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매일 큐티를 그냥 영어 성경으로 읽어야 되겠다, 그냥 영어 성경으로 바꿔버렸어요. 매일 그냥 영어 성경을 그냥 읽어나갔어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하면서 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냥 찬양 가사들을 그냥 외워가지고 찬양 가사들을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수양회에 갔는데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생각난 거예요. 말씀으로 고백하던 것과 찬양가사 외웠던 걸 그냥 짬뽕으로 섞어가지고 그냥 했더니 다들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깊은, 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별거 아니구나. 그냥 말씀, 찬양을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거 기도로 하면 되는구나. 그걸 대화로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그거더라고요. 그냥 찬양 가사와 성경에서 은혜 받은 거 그냥 섞어가지고 그냥 얘기하니까 설교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언어는 그렇게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스터 선샤인만 계속 보면 이병헌하고 김태리처럼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대화를 하면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잘못됐다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닮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의 입술의 언어를 듣다 보면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제 아내에게 배우고 있고 제 딸들에게 배우고 있어요. 교회 오면 교회 언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언어를 누구에게 배우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 목원 식구들이 들어가가지고 언어를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목자들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욕하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리 그레임 목사님께서 목회를, 설교 사역을 은퇴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무엇을 하시며 살아가겠습니까? 빌리 그레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많이 설교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그 예수님이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나의 기본 수준의 언어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언어가 되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면 그만큼 말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일상생활의 언어를 찬양과 감사, 생명의 말씀으로 바꾸어 나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 몰랐던 내용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 정말로 행함에 있는 믿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왼손으로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왼손으로 여러분 머리 얹으시고요. 오른손은 여러분들 입술 얹으시고, 하나님, 나의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더러운 언어들이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로 나가는 말들이 독이 묻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세워주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랭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진실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